이노우의 다케이코의 농구 만화 슬램덩크는 1990년 주간 소년점프 42호로 연재를 시작해 1996년 6월 27호로 총 276화를 끝으로 연재가 종료되었습니다. 1990년대 대한민국의 농구 붐을 일으켰던 슬램덩크는 2023년 지금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슬램덩크가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큰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판 캐릭터 이름도 큰 몫을 했습니다. 로컬라이징의 레전드라 불리는 슬램덩크 한국판 캐릭터 이름은 누가 만들었으며 그 배경에는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사쿠라기 하나미치, 루카와 카에데, 아카기 타케노리, 미야기 류타, 미치이 히사시 캐릭터들의 일본 이름은 슬램덩크의 찐 골수팬이 아니라면 낯설게 들립니다. 강백구, 서태웅, 최치수, 송태섭, 정대만, 최소연 등 한국 이름이 훨씬 친숙한데요. 로컬라이징의 레전드라 불릴 정도로 캐릭터들과 찰떡궁합인 한국판 캐릭터 이름을 만든 사람은 1991년 대원 CI 소년 챔프 창간 편집자였던 장정숙님입니다. 장정숙님이 서브컬처 웹진 프리카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그 당시에는 일본 만화가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시절이었다고 합니다. 외색이 있는 것은 문화적으로 반감이 있을 시기였고 정부 차원에서도 규제가 엄격했다고 하는데요. 김모모도 정부 한복으로 바꾸던 시절로 보기에 굉장히 어색한데도 다 갈아입혔으며 이름도 드래곤볼의 프리더 같이 시대불명의 이름은 상관이 없는데 일본 이름이 나오는 작품은 100% 한국인 이름으로 바꾸고 지역명도 다 한국 지명으로 바꿔야 했던 시절이었다고 합니다. 일본 분위기가 나는 건 철저히 규제되던 시절이었다고 하네요. 이런 이유들로 슬램덩크 캐릭터들의 일본 이름도 한국 이름으로 바꾸어야 했습니다. 사쿠라기 하나미치가 강백호가 된 이유는 장정숙님의 학창시절 백호기라는 이름의 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항상 친구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름이 너무 멋지다고 칭찬을 했었다고 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강씨와 서씨를 좋아했는데 이런 이유들이 합쳐져 강백호란 이름이 탄생했으며 서태웅도 비슷한 이유로 탄생했다고 하네요. 등장하는 많은 캐릭터들도 장정숙님의 졸업앨범에 쓰여있던 이름들을 참고해서 캐릭터의 성격과 이름이 어울리나 하나하나 고민해가며 붙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름을 붙였을 당시에는 슬램덩크가 이렇게까지 성공할 줄은 전혀 예상 못했으며 그때 붙인 이름이 지금까지 바뀌지 않고 남아있는 것에 신기하다며 소감을 밝혔습니다.